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을 놓고 대구시와 일부 노동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에 이어 경북 청도에도 동물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이 관광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북도는 5일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6일부터는 초미세먼지가 일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공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과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을 놓고 대구시와 일부 노동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동계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접점을 찾긴커녕 의견차만 확인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건립하려는 노사 평화의 전당은 노동 역사 자료를 전시하고 노사 상생 교육 등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를 짓는데 국비와 시비를 합쳐 예산 200억 원이 듭니다.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을 놓고 맞붙은 대구시와 노동계. 쟁점은 노사 평화의 전당이 과연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대구시는 노사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사 상생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기회를 늘리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국가산업단지 안에 들어서는 유일한 근로자 복지시설이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갈등 해소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또 노사관계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하기 좋은 도시, 노사상생 화합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계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노사 평화의 전당을 짓기 전에 전국에서 임금은 꼴찌 수준이지만 노동 시간은 긴 대구의 노동 환경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대구형 노사 상생 협력 모델은 노동 3권의 의미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노동자 삶이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노동 3권의 온전한 보장에 앞장서고 그리고 사용자를 설득하는 것. 그래서 그럴 때만이 고당대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전 속에서도 각자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사 평화의 전당을 원안보다 축소해서 짓거나 건립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서구에 이어 경북 청도에도 동물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점점 늘고 있어서 화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이곳은 경북 청도군에 있는 한 마을인데요. 제 바로 뒤로 보이는 이곳 농지에 동물 화장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길을 조금 건너면요. 바로 뒤에는 주민들의 거주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동물 사체를 태운 분진이 마을 안으로 날아들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입니다. 연기만 나는 게 아니고 냄새까지 다 날라오지. 여기는 막바로 폭풍으로 불기 때문에 절대로 저기는 하면 안 된다. 땅값이 뚝 떨어지는 데다 공해 때문에 농사일까지 지장이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청도 안자 청정 지역에 안자 과일이 과연 팔수가 있을까? 외지 사람들 안자 개 화장장에서 과일이 나왔다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소비가 될랑 안 될랑 그 자체가 모르겠고요. 청도군은 그러나 업자가 설립 기준을 맞출 경우 허가를 내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립 예정지에서 마을까지는 300m 정도 거리. 현행법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그 주민들 어떤 그런 여론을 참작하게끔 그 조건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 여부에 판가름이 해갖고 건축이 허가가 나갈지 안 나갈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구와 경북의 반려동물 수는 모두 120만 마리. 반면 화장장은 겨우 한두 곳에 불과해 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해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정책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점점 이런 장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 더 생기지 않을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이 이게 혐오시사라는 인식이라는 거를 좀 없애고 아니라고 생각해 주셔야지 이제 정묘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갈 곳을 잃고 있는 동물 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성경입니다. 인천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시민단체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인천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의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합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이 관광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지역구청장 군수 8명은 5일 중구청에서 열린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정책협의회에서 1천만 관광도시 대구 조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양한 관광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3월 말에는 울릉도에서 경북 23개 시장 군수와 함께 대구 경북 상생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3.1절에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새벽 1시부터 3시간 동안 차량 20대와 오토바이 30대를 이용해 대구 도심 도로에서 과속과 중앙선 침범 등의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31살 A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폭주족들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한편 이들에게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 판매한 업주를 쫓을 계획입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소세였는데요. 우리 지역 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신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김 기자, 구체적으로 통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토부와 경북경찰청의 통계를 받았는데요.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보다 0.4% 늘었고요. 사망자 수는 줄었습니다. 3,781명으로 전년보다 9.7% 줄었는데요. 이게 42년 만에 처음으로 4,000명 밑으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네. 이어서 경북 수치를 보겠습니다. 전체 추이는 전국과 동일하게 교통사고 건수는 늘었고 사망자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418명이었는데요. 이 수치만 봤을 때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하지만 전국과 비교했을 때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북도 전체 사망자 수가 줄어들긴 했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사망자 수가 좀 많은 편에 속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사망자 수가 많다라는 그 전제 안에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게 깔려 있을 텐데 네. 경상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 TF팀을 구성해서요. 매월 토의를 거쳐서 그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도로가 길다는 겁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만큼 네. 도로가 많이 있게 되고 그렇죠. 거기서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고 발생률이 높다라고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경북의 고속도로와 지방도를 다 연결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전체 길이가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는
도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좀 낮은 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차량 이동이 적고 사람이 잘 안 다니는 한적한 도로에서는 운전자도 보행자도 주의를 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네. 운전자는 또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고 네.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차를 보지 않고 건너는 경우가 많아서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노인 비율이 높다는 점인데요. 경북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인구가 52만 명 정도인데 이게 전체 인구의 20% 정도로 이 수치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노인은 신체 구조상 물체를 인지하거나 피하는 데 반응이 느리고 시각 및 청각이 다소 젊은 사람에 비해 둔하기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세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해줬습니다. 경북의 도로가 좀 길고 또 교통안전의식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노인은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줬는데요. 경북 노인 비율이 높은 거는 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교통사고 비율 내에서도 노인 사고의 비율이 높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교통사고 사망으로 숨진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 수가 204명인데요. 이게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네. 게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숨진 그 사람들 중에서 노인의 비율이 전체 80%에 달하는데요. 네. 올해 발생한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북의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네. 지난 1월 29일에 저녁 7시쯤에 사거리에서 이 70대 노인이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를 부딪혀서 숨진 사고가 발생한 사진입니다. 죄송한데 빨간불에 무단횡단이 아니라 신호위반 아니에요?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면? 아, 네. 그렇게 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빨간불에 건넌 거죠. 그렇죠. 횡단보도 내에서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아니라 신호 위반을 했을 때 난 사고인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경북의 특성상, 지역적인 특성상 고령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그 다른 지역보다도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도에서 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에 올해 시행하는 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네.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또 캠페인처럼 교육과 궤도의 사업이 좀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네. 또 차로 이탈 경고장치나 무단횡단 방치 펜스 같은 이 시설물 설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러한 조치들이 적절한 대책일까 싶어서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육이라고 해요. 네. 실제로 대구에서도 효과를 본 곳이 있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예, 대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노인 교통사고라든지 사망 개수가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남구청과 그 다음에 가랄 동사무소, 경찰청에서 경로당 등 노인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구에 비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사망자, 그 다음 사고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교육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교육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문제 하면 고령 운전자 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그 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기준도 강화가 됐죠. 그 부분을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 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됐고요. 네. 또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했을 때 이 도로 안전교육 2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시기에 맞춰서 면허 갱신도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2년 만에 4,000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죠. 경북도 지자체와 시민들이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또 잘 따라서 전국에서 교통사고 발생해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 돼야겠습니다. 김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대부분 환경 훼손, 또 산사태 우려, 주거 환경과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때문인데요. 영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천 지역에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800여 곳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시 마을마다 태양광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5분 브리핑 이 시간에는 그중 한 마을 있죠. 영천시 임고면 산매리 주민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천시 임고면 산매리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투쟁위원회 정용학 부위원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태양광 발전사업 우리 마을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네. 우리 마을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들어오려고 하는 곳은 100만 평 이상의 넓은 소나무숲이 자리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50년생 이상의 소나무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인해 전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그 자리에는 나무 뿌리 하나 없이 파헤쳐지게 되는데,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소나무숲을 훼손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게 아니라 더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우리 마을은 경북지방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매산 종택과 산수정이 있는 곳이고, 또 용융 수달 수리비용 등 생태보 1, 2급 동식물이 살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저는 이런 청정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동식물을 살려야 할 문제뿐만 아니라 마을에 들어서기 전 자리한 소나무숲이 자리하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경관 훼손의 문제와 숲이 파헤쳐지고 난 후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의 산사태 우려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지방 유행문화재로서의 그에 걸맞는 가치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을 산매리 매곡에 태양광 발전소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환경 훼손에 대한 염려 때문인 거겠죠. 그리고 태양광 사업 때문에 이웃 마을과 불화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아직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이웃 마을 이장하고 태양광 업체와의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있고,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이웃 동네 주민으로 잘 지내왔는데 이제는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뇌물수수 의혹도 있지만 마을 주민들 간의 폭행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다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불화설, 이런 불화의 문제도 다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이 산매 1위에는 여러 건의 태양광 사업 허가 신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도 열렸다고 하는데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 마을 해당 부지에서 세 건의 태양광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번 2월 27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산매리 300번지 리더스 태양광 발전 라는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체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약 770평이 허가 결정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지금 불허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사업자 측에서 뭐 허가 기준에 맞게 보완을 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 네. 아마도 사업자 측에서는 뭐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쪽으로 비용이 들어간 부분 등등에서 돈이 쓰인 것을 이제 많이 하려고 끝까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뭐 끝까지 나올 것이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의 연결력이 최상입니다.
그리고 아랫마을 주민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집회 참가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마지막 단계가 오고 법적인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네, 태양광 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정용학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포항 북구 지역 주민들의 체육 문화 복지 공간인 장량 국민체육센터가 추진 6년 만에 완공돼 문을 열었습니다. 인구가 7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너무 작았더니 행정복지센터도 신축해서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됐습니다. HCN 장효수 기자입니다. 포항 장량 국민체육센터가 착공 2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사업 추진 6년 만입니다. 국비를 포함해 총 227억 원을 들여 지상 3층으로 건립한 체육센터는 25m 6레인짜리 수영장을 비롯해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췄습니다. 25m 되는 저 6레인을 갖춘 수영장을 갖추고 있고요. 그 안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유아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층에는 모든 종목이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 어떤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장량 국민체육센터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체육 복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북구 주민들의 요구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부지 보상에 따른 갈등과 시공사 부도 등으로 건립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포항시도 우여곡절을 거친 만큼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우선 건립 취지를 살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체육관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지민 수요에 맞게 다양화시켜서 장량 국민체육센터 개관과 함께 장량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축 이전에 일대 주민들의 행정 편의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인구 7만 2천 명으로 도내 동지역 중 최대 규모지만 턱없이 작은 주민센터 때문에 곤혹을 치렀던 행정서비스가 10여 년 만에 숨통이 트인 겁니다. 양덕동의 중심입니다. 중심에 이래 큰 사무실에 또 그 수영장에 주차장에 오니까 저도 주민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장량 국민체육센터와 장량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식과 함께 정상 운영에 들어가며 체육센터 내 수영장은 두 달간 일반에 무료 개방됩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이 대구시의 빈테크 한국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성서공단 안에 들어선 빈테크 코리아는 첨단 산업 분야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동시에 대구 지역 기업인 아즈네스텍과 업무 협약을 맺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 생산 라인을 테크노폴리스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청송군이 2019 청송군 SNS 서포터즈 위촉식을 갖고 청송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SNS 서포터즈들은 20명으로 앞으로 1년간 청송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취재해 SNS를 통해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 슬로시티 청송, 명품 청송사관 등 온라인 공간에 노출시켜 청송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대구FC의 새로운 구장과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오는 9일 홈 개막전이 열립니다. 이날 대구FC는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시즌 두 번째 경기를 펼칩니다. 또 경기와 더불어서 대구FC 전용 구장 마련을 축하하는 개장 기념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19년을 맞아서 대구 경북 단체장들과 대담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문경시 의회 김인호 의장 모시고 올해 문경시 의회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인사부터 좀 해주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의 의장 김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뜨거운 성과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8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하는 열린의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제8대 의회 개헌 때 다짐했던 초심불망의 자세로 늘 시민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으며 시민과 소통하면서 새롭게 변하는 문경을 위해 함께 뛰는 의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9년 개년 새해도 큰 꿈을 가지시고 시민 여러분들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시의회가 한 발 더 앞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그래요. 벌써 8대 문경시의회가 문을 연 지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취임 소감 그리고 또 그간의 성과가 있다면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지난번 의장 취임식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오로지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제 목소리도 내면서 예.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시민의 대변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는 제8대 문경시의회 원년으로서 오로지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염원으로 의회와 시민, 의원 상호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산파 역할을 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능력과 기본 소양을 배양하고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정교육을 실시하여 의원들의 입법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 개원 후 총 7회에 걸쳐 61일간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40건을 원활히 처리하였으며 예.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 현황 사항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한편 4건의 의원 발의로 조례 재개정을 통해 의회의 입법 전문성을 고취하고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네. 또한 집행부와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요 시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요. 또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서 네. 소통도 강화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올해 문경시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예. 우리 시는 중부 내륙 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4통8단의 교통 중심 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의 네. 성장 동력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시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문경 역세권 개발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소상공인들에게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축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자연재해와 각종 수입 농축산물 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각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지난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시민 여러분과 우리 의원 모두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뭐 아주 바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2019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얘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회의장 내에서의 감사에 그치지 않고 네. 관심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집행부의 사업계획과 성과를 듣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네. 한편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 결과를 보고받는 등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19년도 본 예산은 지역개발사업과 중부 내륙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역세권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반영하는 한편 저소득 계층 및 출산, 보육 정책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하충 등 각 분야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선심성 예산과 축제 행사비를 삭감하며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자부합니다. 네. 아, 그리고요. 사실 우리 문경시 의회는 현재 시의원 두 명이 공석인 상태라서 의회 역할과 또 운영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어떤 대안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더 예. 해주시죠. 먼저 예상치 못한 시의원 공석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원 두 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의원들께서 부지런히 활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의원 상호 간의 협력과 화합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두 분의 의원 자리가 비어있지만 의원 간의 소속 정당이나 이념이 달라도 대화와 상호 의견을 교환을 하며 중점 사업 추진 및 예산 의결, 행정 사무 감사 등 시민의 입장에서 두 배의 노력으로 의회를 이끌어왔습니다. 향후 치러질 4.3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원님들이 선출되면 네. 새로운 의원들과 함께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른 의원 빈자리, 의원의 빈자리를 다른 의원들이 좀 메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문경시가 당면한 크고 작은 뭐 현안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는데요. 의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나 그럴까요? 해결해야 될 현안은 어떤 게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국가적으로도 인구 감소, 경기 침체, 청년 실업률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대항 전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 발굴과 인구 정책,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문경시는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역세권 개발 추진, 네. 신규 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 정책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 사업,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학대 지원 사업, 네. 아이 돌봄 학대 지원 사업, 다자녀 가정 학생 장학금 학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 전통시장과 문경중앙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과 문경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 지원 사업 등 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예. 우리 시의회는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도 경청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현안만 이렇게 열거했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재선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한농연, 한국농업인연합회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래서 더 농민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인지 어떤 뭐 대안들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민들이 자연재해와 농산물 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농연 회원으로서 그동안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예.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농업 현대화 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원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를 건립 사업과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 사업, 농기계 에너지 저감 장치 지원 사업, 농업기계 임대화 사업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환경 개선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저감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문경시에는 가까운 곳에서 농민들과 수건사업과 민원을 해결해드려 농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전문 분야시니까 더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경은 지금 교통의 도시 또 관광의 도시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 의회는 이 문경시와 아까도 뭐 소통을 강화하고 계신다고 간담회도 여시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협력해 나갈 계획인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예. 지난 2월 12일 문경시청 제회의실에서 스포츠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문경시와 주식회사 필드데크 간의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 협약식에서 향후 문경시와 주식회사 필드데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청취하였고 관련 조례 제정이나 기타 협력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네. 또한 국외 읍면동의 19개 마을에 버스가 없어 교통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희망택시를 운영하여 네.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여파로 교통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와 논의하여 이러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경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중부 내륙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교통 및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걸쳐 집행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그래요. 지금 희망택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사례들, 섬세한 행정이 이루어지면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바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그런 활동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장님께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나타났던 주민 편가르기 현상을 문경시의회가 앞장서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번 신년사에도 그 소통과 화합을 좀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6.13 선거 때 잠시나마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며 이에 우리 시의회는 분열된 시민의 정서를 하나로 모으는 데 일에 최우선을 앞장섰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이 함께 잘 살고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 문경을 만들기 위하여 네. 애양심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 시의회도 주어진 임기 동안 화합하고 배려하는 의정활동으로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는 의회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올해는 지금 민선 7기 원년으로 집행부와의 소통이 아주 중요한데요. 문경시와 문경시 의회의 협력 또 화합 방안 이게 건강한 갈등 뭐 견제와 균형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모든 인간관계에서 배려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는 집행부와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문경시의 발전과 문경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조례를 새로이 입안한다든지 집행부에서 정책이나 중요한 행사를 추진할 때는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시작 단계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면서 추진을 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일은 진행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 없이 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뭐 갈등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갈등은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된다면 더 생산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지난 시간을 좀 되돌아보시면 지금 재선 의원이신데 의정 활동하시면서 뭐 힘든 점도 있으셨겠지만 보람도 크실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뭐 민원 해결 사례라 그럴까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많은 일들을 했지만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그 일은 문경시 영숙면 의곡 1위에 예. 약 한 10여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네. 그 하수 관로가 없어서 마을 주민들이 실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예. 하수 처리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 사실을 알고.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삶이 한층 더 쾌적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이제 영숙면 금림 1리에도 네. 13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상수도가 없어 예. 수질이 좋지 않은 개인 간정을 파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길래
마을 주민들께 맑은 물을 공급해 드리기 위해 예산을 세워 예. 상수도가 설치되도록 조치하였고 주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게 되어 그 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덧붙여 네.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예. 아, 우리 문경시에는 원래 해외 연수비를 반납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아, 네. 지난 2월 13일 유명 강사님을 초빙해서 공직윤리 및 청렴의식 향량을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 이번 의원연수를 통해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와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의원으로서 다짐했던 초심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문경시의회는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당파적 힘의 논리를 앞세우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익혀 의정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시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해외 연수비도 반납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이런 사례들이 좀 다른 지역으로도 좋은 사례들이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역의 나쁜 사례로 인해서 모든 의원들이 좀 매도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더 좋은 모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지금 의회를 이끌어나갈 때 지금 의원 뭐 지방의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생활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정치 철학이라 그럴까요? 덧붙여서 최근 관심사가 있다면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를 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최근 인근 지자체 지방의회의 일탈로 인해 지방의회가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문경시의 의원님들은 모든 의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올바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염려를 불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회가 결정하는 모든 정책은 책임이 따른다는 철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네. 특히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최대한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협력할 때는 협력을 하겠지만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바른 소리를 내어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여 견제와 협력이라는 날개로 지방행정을 알차게 이끌어 성숙한 지방자치 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게 장이 붙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뭐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담도 예. 되시는데 예. 더 모범적인 사례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못다하신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올 한해도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와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하는 한편 기원제와 군영의 원칙 속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시민 행복을 위하여 일하는 의회, 네. 시민과 적극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열린 의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회,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를 구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해도 문경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발전 및 문경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기회에 이어는 새해도 마음먹은 꿈과 이상이 모두 이루어져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나눈 얘기만큼만 문경시 의회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예. 예, 뛰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음 놓고 숨쉬기 힘든 날들입니다. 전국적으로 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날씨입니다. 먼지가 말썽이기는 하지만 기온은 초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4도를 시작해서 한낮에 1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륙 일부 지역에는 계속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게 나타나면서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에는 무척 온화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한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 무척 포근하겠는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몰려오면서 공기질이 좋지 못한 데다가 우리나라 주변 공기 흐름이 정체되어 있어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공기질이 이어지겠고 목요일에 일시적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주말쯤 다시 공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여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TV 대구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